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뽑았습니다. 손해배상 금액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이고 인건비와 판매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했는데요. 업계에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윤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공정위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갑질을 규제하는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불공정 행위 시 3배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2배 인상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하고 판매 수수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내년에는 TV홈쇼핑과 기업형 슈퍼마켓을 직권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소비자 의견이라든지 또 이런 유통업체 의견에 다양한 범죄를 좀 포함시켜갖고 합리적으로 조금 조치가 됐으면 좋지. 판매 수수료 공개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았던 뭐타 마트에서 제동을 걸고 좀더 진짜 싸게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역으로 또 압력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분담 의무 방안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납품업체의 신제품 출시나 재고 처리 행사에 납품업체 인력이 투입되는데 그 인건비를 유통업체가 부담하게 되면 행사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통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한다면은 굉장히 이런 부분이 이제 아마 판촉 행사라든지 특히 이제 가족 자원을 통한 판촉 행사 있는 게 굉장히 위축되고 많이 줄 거라고. 공정위의 유통업체 갑질 근절 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